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일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비교적 12월 일기에 비해서 포근한 편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 대통령이 송초로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하고 또 청와대가 결국 당내 경선부터 개입했다는 그러한 요지의 기사가 오늘 사설이 오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로부터.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업무일지에 송병기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 부시장입니다. 울산 부시장입니다. 울산 부시장인데 이 울산 부시장 울산시장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가장 최측근이 송병기이고 또 선거를 거의 이렇게 총괄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에는 중앙당하고 BH라는 뜻은 청와대입니다. 그 중앙당하고 BH가 송철호의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조국이 했다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 조국도 깊이 관여를 한 겁니다. 선거에. 청와대가 했다는 건 민정수석이 했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죠. 청와대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2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요지의 사설인데 풀어보면 검찰이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의 그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업무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2017년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또이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메모를 발견을 한 것으로 17일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송 부시장은 17년 10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청와대 당시 그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 송병기라는 울산 부시장. 또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출마 권유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지만 할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 출마 권유는 누구라도 할수 있죠, 법적으로. 그 문제 삼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권유 직후에 만약에 청와대가 송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했다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엄청 많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더더욱이 청와대 권부가, 권력의 심장부가 이러한 사고를 했다면은 소위 말해서 경쟁자를 갖다가 배제하고 경쟁 후보들을 배제하고 또송 시장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은 이거는 아주 아주 잘못된 거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은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작년 6월에 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근들이 만든 그 선거 전략 문건, 바로 이런 것을 다량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일지도 물론 있었죠. 송 부시장이 이제 2017년 하반기 송 시장이 그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가지고 관련 작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송 부시장은 그러기 때문에 송 경제 부시장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보통 측근 아니면 그 임명직 부시장을
어떻게 시키기가 쉽겠습니까? 이분은 아주 거의 모든 송 시장의 그 선거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사람 같아요. 주도하다시피 한 사람 같아요. 준비를. 그러니까 송 시장의 그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가지고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일지는 바로 이 시대에 다 실려 적은 것들입니다. 이 송부시장이 하나의 그, 저,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입니다. 586 운동권입니다. 주사파. 대북. 격입니다. 아, 3대니까 대북격은 안 되겠네요. 3, 대북격이 임수경을 갖다가, 북한에 보낸 장본인이니까. 대담한 사람이죠.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란 말이 나오는데, 이 VIP가 직접 출마 요청은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말하기에는 요구하기에는 좀 면목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송 시장이 8번인가 몇번 떨어졌거든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니까 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 누구냐? 호영호재 하는 사이입니다. 30년 지기고, 부산의 그, 저, 인권 변호사 3인방이라고까지 막 소문이 날 정도로,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 송철호 다 변호사들입니다.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송철호 본인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 형, 저, 부산 벨트를, 부산 이런 광역 벨트를 생각해서 좀 출마를 해줘야 되겠다고 자기한테 그랬노라고 말이지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랬노라고 그거 어디선가 얘기를 해서 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까워. 그러니까 울산에서 한 여권 관계자는 송 시장은 울산 지역 시장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을 떨어졌는데. 이런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좀 면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또 과거에도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수 있도록 송 시장 뒤를 봐주고 또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 했다면은 만약에 얘기가 엄청 달라집니다. 왜?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의 공무원 조직 청와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략 공천했다는 거죠. 당시 당대표가 누구냐?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울산시장 선거 때도 내려가서 지원 유세하면서 연설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후보 예정자도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이 어디에 가능성이 있냐? 거기 그저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번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의 그 당내 경선 관여를 갖다 금지한 그런 게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당하고, 응? 당에다가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당내 경선 관여를 갖다가 시도를 한 청와대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들어서
전략공천으로 바꿨다면 상대 후보를 주저앉혀버렸다면 그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나중에, 이건 만약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결과 조사를 더 해보면 알게 되겠죠. 지금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까지 지금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 일지서에 또 메모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청와대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 송 시장의 그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씨라든가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A씨는 공공발전, 또 B씨는 자리 요구. 그러니까 무슨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메모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이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한것 아니냐? 바로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 메모는 그게 11월 초 작성된 것인데, 제목은 송 장관이란 건송 시장을 얘기하죠. 송 장관 B씨 건이었다고 합니다. 송 시장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 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때. 국민 고충처리위원장은 급이 장관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왜냐하면 마지막 직위에 가장 높은 직위를 불러주는 것이 상의 통례입니다. 예를 들면 조국. 조국은 바로 직책이, 바로 전 직책이 뭡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조국 전 법무장관 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학 교수 같지 않습니까? 아, 조국 교수로 불러줘. 조국 전 서울대학 교수가 아니고 지금 교수죠. 아, 전으로 부르려면은 뭐 법무장관도 못 부를 바는 아니지만 바로 직전, 아니면 현직이면 현직 걸 불러야 됩니다. 현직 교수 같으니까 아, 조국 교수. 예의를 다할 때 그렇다 이거죠. 저는 조국 교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이름을 그냥 조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네. 싫으면 안 부르든지 뭐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참 어떤 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송 시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 고충처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송 장관이라 했고, 또 B 씨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였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중앙당과 청와대 BH. 그러면 그 다음에 콤마 B가 제거. 그래서 또 화살표로 해서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송 시장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결과는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검찰에서 판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인데요. 제목은 시 의원 발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모에 당시 부산의 그 민주당 시 국회의원이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이거 조국 이거 못 쓰겠네요. 온 군데 다 나오네요 이름이. 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B 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B 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 중구 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H 회의 같은 그런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점점
리얼해지는데요. 이 송부시장의 이런 업무일지 속 메모는 말이죠. 메모는 그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돼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사설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하고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갖다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넘어갔죠. 이분은 뭐 증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넘어갔죠. 뭐 그렇다는 무슨 뭐 무슨 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박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친박 인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공무원 정당 경선 관여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에 대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관련자들이 나오는 소위 조국이라든가 송부시장,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줄줄이 뭔가 관여가 있는 듯한 냄새가 팍팍 나는데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하려고 전부 이렇게 기자들이 접촉을 하면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왜냐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나 죄의 값들은 달게 받아야죠. 아니, 억울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저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만약에 안 받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검찰이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나중에 엄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